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300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상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허종식 부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어서 이한영 미추홀구 의회 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정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국회가 굉장히 요새 아주 뭐 정신이 없죠? 바쁘시죠? 그래서 윤복현 특별보좌관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계림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규홍 경찰정보신문사 대표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정재호 은빛예술공연단 후원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빛예술단의 고문이시면서 우리 특히나 우리 국악 공연이나 이런 행사에 많은 후원을 한 기부천사이죠. 주식회사 대표이신 영진기업의 이정희 네,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기부천사시면서 아주 우리 어르신들을 내부모 같이 잘 모시는 우리 인천을 정말 대표하는 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 섬기는 것들은 모두가 참 최고인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이서영 빅토리아 요양원의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이동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은빛예술공연단의 김재탁 부원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미술구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은빛예술공연단 6.25시회 네, 제가 많이 다녀봐도 의전이 잘못되면 그 행사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 분명히 우리 단장님이 아니고 누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많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김진구 구의원님 함께 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근데 대회 보면 그쪽에 소개하는 분들이 또 잘 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센터에 이선희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김태숙 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네, 혹시나 소개를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인천시지부의 고정숙 회장님 오셨는데, 네, 여기 계시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인천미추홀구협의회 안동성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를 못 올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단장님에게 손을 두 분에게 저기 영화배우 네, 바라보시고 소개 안 하신 분에 가서 명함이나 혹시 안 하신 분이시나요? 유동널 우리 은빛예술단 우리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아침까지도 목이 완전히 잠겼다가 조금 이제 터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쁜 목소리는 아닌데 오늘은 굉장히 듣기가 어려우시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회선님께 계회선언은 650회를 공연을 재능적으로 달성한 우리 지순이 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공연단의 재능기부 650회 기념공연과 후원금 전달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올라온 김에 인사 말씀 잠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임은 여지 재능기부를 650회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를 보여준다는 공연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구청에서 K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빛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에서 1시부터 이렇게 2시까지 하고 2시서부터 5시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재능과 끼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즐기려고 하니까 찾아주신 어르신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뭐 한 500명 대관이 딱 꽉 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년도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1년 동안 650회 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오래오래 하다가 보니까 횟수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020년 우리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단장으로서 리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와 자, 이어서